안녕하세요. 만투. 어머 언니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네 민희 언니 말 너무 웃기잖니. 폭발 홍삼 보내주셨어 언니. 감사합니다 민희 언니. 예 민희 언니 너무 좋아하잖아. 그때 한번 보러 갔었잖아 언니 그지. 한민이 언니 진짜 언니 뵙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.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잖아. 안녕하세요. 아 아닙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네. 특유의 그 안 나오니까 쫄면은 하는 행동이 있어. 이게 우선 입을 탁봉집처럼 모아야 돼. 약 누구한테 한 두 대 맞은 것처럼. 아니 안 나오니까 교정 중이거든. 그거를 감춰 우선은. 약간 멋있는 사람을 만났다.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입이 벌써 교정을 감춰 이렇게. 어, 혹시라도 찰길을 보일까봐서. 만 너무 놀라실까 봐. 이렇게 해서. 멋지세요. 영광입니다.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셀럽이 왔어. 어 언니 이분은 누구야? 이렇게 인사해서 그러면 안녕하세요.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. 근데 벌써 이 교정한 거를 이렇게 숨긴다. 한껏 숨긴다. 쫄았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제 멋지고 약간 멋지고, 그런 느낌이야. 진짜. 와 이분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다. 아 내가 오죽하면 이 언니 교정한 거 1년 동안 몰랐다니까. 언니 이빨 이해해봐 이랬어 그랬더니 왜? 이랬어. 언니 이빨 교정했어? 아 지금 5년째인데? 이랬어. 그때 알았어. 그리고 나가지고 호 보면은 어디 같이 가다가 뭐 연예인들 만났다 유튜버를 만났다 그러면은 딱 지가 좋아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. 유서방이 한 달을 아 나 갑자기 생각났다. 나한테 서방이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야 이래서 내가 왜? 이랬더니 안 나오는 좀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. 내가 왜? 이랬더니 안 나오는 앞니가 없는 걸 수도 있다 이러고 앞니가 왜 없어 근데 그렇게 잘 먹는다고? 내가 봤다 이러는 거 내가 뭐를 봤는데? 이랬어 했더니 뭔가가 있었다 근데 이빨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. 내가 안 나오는 이빨이 있어? 그 언니랑 나랑 같이 씻으면서 이빨 양치하는 걸 봤는데 설마 얘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허공에다가 양치질을 했겠니?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없다 뭐가 없어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봤다 없다 이러는 거야. 뭘 본 거야? 야 그 언니가 이제 옆에서 밥도 먹고 야 안 지가 몇 년째인데 그리고 그 언니랑 나랑 씻으면서 이빨도 몇 번 같이 닦았는데 뭔 소리야 이랬어 그랬더니 하트 우댕 씻고 막 그래. 이랬을 때 앞니를 보면 어떻게 변하는 거야? 없다 이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는 거 그러다가 아니야 네가 잘못 봤겠지 그 언니가 원래 습관이 막 이렇게 가리고 얘기해서 그래 이랬지 아니 맞잖아 거짓말한다고 내 옆에서 없는 이빨 닦았는데 허공에다가 이빨 닦지라 쓸 거 아니냐고. 오 그러다 내가 잊고 있었어. 작년 여름에 우리끼리 놀러 갔었잖아. 언니가 취한 거야 그날. 소맥 존나 먹잖아 우리. 그래서 막 씨발 뭐 집에 와서 다 쓰러지고 그랬잖아. 그래 취했는데 웃다가 이빨이 확 보인 거야 나한테. 그거 안 보여줬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. 웃다가 빡! 했는데 이빨이 확 보인 거야. 마음속으로 아 맞다 이빨 있네 이랬어 나 혼자서. 어, 뭐 이상한 거야 그래 내가 언니 이빨 이 좀 해봐 이랬더니 왜 이러는 거야 이 좀 해보라고 내 앞에서 이 이렇게 했는데 이빨 교정돼 있더라고 있네 있어 왜 없다는 거야 유서방이 그걸 잘못 본 거야 이 교정된 거를 그러니까 나 누나가 이빨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 아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서 맞다 안 나오니 그거 교정한 거더만 이랬어 했더니 맞나 이래서 아주 그냥 막 아줌마 삐걱삐걱 거리는 것도 없어 그 이빨 웃긴 것은 느껴졌어. 안 나오니 이빨 빠진 사건이라고 있어요. 안 나오니가 이빨을 너무 갈아. 그래가지고 이빨을 바짝바짝 갈아가지고 이빨이 마모가 되고 막 이러니까 언니가 치과도 자고 그러는데 어금니가 빠진 거야. 이래 갈자 이제.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데 이빨이 어금니가 뚝 빠진 거야. 근데 너무 이쁘게 빠진 거 알아? 그냥 똥 이러고 빠진 거야. 평상시 이를 너무 갈아 가니까 그쪽 이빨이 계속 흔들거리긴 했어.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어금니가 아니라 턱이 좀 뻐근하긴 했어. 뿌리째 뽑힌 거야. 근데 야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든가 할거 아니야. 이 언니 어떻게 들어? 휴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밥 먹을 때 휴지 이렇게 이만 다 먹고 나서 이빨 다시 빼가지고 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지. 이빨을 무슨 장착을 하더라니까 아니 이빨이 너무 이쁘게 빠졌거든 이빨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야 아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얘 언니 안 되겠다 이빨 이거 새로 하자 그래가지고 치아 먹은 거 넣잖아 우리 그러네 맞아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 생각나네 감염으로 죽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 이빨 없지 언제적 얘기인데